몸이 차면 생길 수 있는 7가지 증상. 남들보다 손, 발, 아랫배 등이 찬 사람들에게 생길 수 있는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자. 아랫배에 차가운, 몸속에 차가운 냉기가 생기면 제일 먼저 아랫배에 집중된다. 이때 복통이 발생할 수 있다. 배를 따뜻하게 해주거나 손으로 만져주면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다. 냉기로 인해 장이 굳어 변비가 생길 수 있고, 냉기가 심해지면 설사를 할 수도 있다. 뻣뻣한 등, 냉기가 등 부위로 올라가면 등 근육을 뭉치게 한다. 이로 인해 등 부위가 항상 버근하고 뻣뻣한 느낌을 받게 된다. 이 증상이 심해지면 척추를 중심으로 양쪽의 등 근육에 차이가 생겨 척추가 틀어지고 자세가 불편해진다. 허리 통증. 심장이 상해서 차가운 냉기가 뭉쳐있는 경우 허리에 통증이 생길 수 있다. 심장의 냉기를 방치하면 허리 디스크를 유발할 수 있다. 목의 경직. 목에 차가운 냉기가 뭉치게 되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되어 근육이 굳고 뻣뻣해진다. 고통. 차가운 냉기가 목을 지나 머리 쪽에 쌓이게 되면 머리가 경직되고 콕콕 조는 듯한 고통이 발생할 수 있다. 무릎 통증. 차가운 냉기가 하체로 내려가면서 무릎에 모이게 된다. 무릎에 냉기가 쌓이면 주변 근육도 약하게 돼서 무릎 통증 또는 다리에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. 잦은 소변. 아랫배가 따뜻하면 방광에 모여있는 수분 중 맑은 기운은 몸속에 흡수되고 나쁜 기운만 소변으로 배출되는데 반해 아랫배가 차가우면 방광의 모든 수분이 소변으로 나오기 때문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현상이 발생한다.